파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이죠. 이 말씀처럼 일평생 화평과 평화를 위해 힘써온 분이 계십니다. 인천평화학교 추진위원장 김의중 목사님을 직접 만나고 왔습니다. 목사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저희가 지금 강화도 평화의 집에 나와 있는데 여기 지금 어떤 곳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가 은퇴 후에 그 평화에 대해서 좀 시민들이나 학생들이 대화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작은 평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대북 접경 지역인 이곳 강화도가 목사님께 굉장히 의미 있는 장소라고 들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6.25하고 뗄래야 뗄수 없는 삶을 사셨다고요. 네, 6.25가 모든 우리 국민들 전체에게 정말 아주 크나큰 아픔을 남긴 그러한 전쟁이 있지만, 저 개인과 우리 가정에는 정말 씻을 수 없는, 평생 보상받을 수 없는 그런 아픔을 남긴 그런 전쟁이었어요. 저희 아버님이 중국에서 유학하시다가 이제 해방돼서 들어오셨는데 사회주의자가 돼서 들어오셨어요. 그러면서 6.25 전까지 사회운동 하시다가 6.25 전에 월북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더 커서 형사가 어느 날 저희 집에 왔는데, 너는 연좌제 밑에 있어. 아버지의 벌을 네가 받아야 해.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언제나 너를 우리가 감시하게 돼. 그러니까 너무 많이 공부하려고 하지도 말고 그냥 농사나 지으면서 살라고 하는 그러한 아주 윽박지르는 얘기를 해주면서 커가면서 연좌제의 사슬이 얼마나 또 비극스러운가를 평생 깨달으면서 살았습니다. 연좌제의 굴레 속에서도 북한 선교에 관심을 갖고 평화운동을 지금 애쓰고 계시는데요. 어떤 사역들을 해오셨나요, 목사님? 제가 그냥 목회하면서 그 인천 시민들하고 남북평화재단을 만들어가지고 북한의 나무심기 또 초등학교의 의약품 뭐또 이런 생필품 보내는 일도 했고, 또 중고등학교에도 유실수를 심어주는 작은 과수원을 만들어서 산림도 보호하고 또 아이들 영양 간식도 만들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시작을 했네요. 47년의 목회 생활을 마치고 2018년도에 은퇴하셨잖아요, 목사님. 네. 은퇴 이후에 더 바쁜 삶을 사시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이곳에서 또 이어서 사역하시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저는 믿는데, 인천시하고 그 인천교육청에서 나에게 남북 평화를 얘기할 수 있는 큰 장을 좀 만드는 일을 책임맡아 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난정 평화교육원을 만드는 일을 제가 책임지는 설립추진위원장직을 맡아서 한 3년 동안 그 일을 또 해오면서 지금 거의 전시관은 완공 단계에 있고, 남북 평화, 남북 역사, 남북 생태관이 만들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학생들, 시민들, 국민들 누구든지 와서 평화에 대해 배우고, 평화에 대해서 체험하고, 그리고 평화를 실천하는 그러한 장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큰 틀에 평화 일을 할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목사님께서 생각하시는 평화는 무엇인지, 또 크리스천들이 어떤 역할,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려운 질문이네요. 평화라는 해석은 참 각자 다양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데, 제 나름대로는 평화는 인간의 행복의 그 터다, 행복의 집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평화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남다르게 남북 평화, 또 교회 평화, 혹은 또한 우리 남한 땅의 평화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후손들이 평화롭게 살수 있는 삼천리 금수강산을 만들기 위해서 현재 우리 기성인들이 정말 민족의 평화,
그리고 우리 삶의 평화를 위해서 함께 애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 말씀과 삶의 모습처럼 우리 각자도 평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